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보는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 두고 먹을거리는 직접 심는 즐거움. 이런 거 길러내는 게 참 재밌다고. 요 재밌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지. 그 잘 못해. 부지런히 가꾸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죠. 그늘이 옵니다. 아유. 땀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자꾸 산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신받다! 봄심이다!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산촌에서의 일주일. 그 짧고도 긴 시간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자연과 보태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그런 삶을 꿈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추 따시나 봐요. 네, 고추 따요. 요번에 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산초를 하는데 뭔가 한술 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근데 청아원에 오면 저 고수가 한 분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 한술 부탁드립니다. 그 저는 고수는 아니고 하여튼 시행착오는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넘어지고 짬밥이 오래됐으니까 경험은 많습니다. 그 20년이 넘으셨다면서요? 네, 23년째예요. 네. 요즘 산초는 먹을거리가 지천입니다. 약을 안 쳤으니까. 네, 그러면서 맛있어요. 네. 아유, 이거 완전 싱싱한 고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게 왕구들백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다 먹어요. 네. 이거 민들레. 그러니까 이건 자연이 심어준 거죠, 내가. 그런 그렇죠. 것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어울려 사는 거를 다니면서 필요한 걸 내가 뜯는 거예요. 사람이 심고 자연이 키우는 농법. 이런 걸 일명 건달 농사라 그래요. 그런 거 심어만 놓으면은 그냥 따로 퇴비 안 해도 잘 자라니까 뭐 병해충도 없고 그런 걸 주로 많이 해놨죠. 자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시에 살던 광호 씨가 귀산촌을 결심한 데에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제 나도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용도 폐기가 아닌가. 인생은 저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나가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몸은 멀쩡한데 이제 몰라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산촌인데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뭔지 아시죠? 꽃참치요. 예. 지금 여기는 산마늘, 참치, 곰치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귀산촌 하면서 이제 연령대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노후의 삶이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소박한 행복을 찾으면은 아주 빨리 정착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자기 몸을 믿고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왜냐면 뭐 농사일이나 산채 재배나 안 하던 일이잖아요. 안 하던 근육이고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귀산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고수와의 산책은 길지 않았지만 귀산촌에 대한 궁금증,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안 떨어지시지. 사모님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귀산촌을 망설이던 아내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냥 손으로 먹잖아요. 그럼요, 이게 최고예요. 다시 한번 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라면 저도 살고 싶, 산속에 가고 싶다. 아직 몸은 도시에 있지만 요즘 광호시의 삶은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일 깎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저 올 초부터요. 퇴직하면서부터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예, 그래서 찌개 끓이고 반찬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차도 잘 끓이고 지금 여기 저 콩나물국도 잘 끓여서 이겁니다. 귀산촌을 준비하면서부터 광호씨는 모든 일에 신바람이 납니다. 처음에 산촌 생활을 염려했던 아내도 이제는 남편의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이제 시골 가면 내가 이제 이거 참외도 이제 다 재배해서 주고 그래요. 네. 이제 우리 애들이 있으면 아버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아 남편 퇴직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 액자를요. 사랑합니다. 그동안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오신 당신의 지난 날들에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합니다. 쨍하죠. 그 저 자식들은 그 보람도 느끼고. 그건 또 뭐예요? 몰래 아이들이 선물로 해준 거예요. 광호 읽기 해가지고. 네. 한국 베이비붐 시대의 대표 주자 58년 개띠로 태어난 광호 씨. 어렸을 때 사진인가 봐요. 돌사진이요. 내 결혼사진이요. 결혼 후에는 헌신적인 가장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잠시 방황할 때 자연은 광호 씨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퇴직하기 1년 전부터 빨리 그 퇴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의 이제 그 마지막 인생, 지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아직 40년 남았단 말이에요. 이때만큼은 그동안 이제 모든 이 규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거예요. 전라남도 담양에는 수양산과 만덕산이 포근히 품은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운수 대통 행복 마을. 오늘 이곳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정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는데요. 광호 씨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귀산촌 체험 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지원자들은 6박 7일 동안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귀산촌 노하우를 배워갈 텐데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참가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산다기는 군대 생활할 때 외에는 못 먹어봤네. 안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게 안산? 예예예. 예. 이 산에 보면 귀산촌이 앞으로 정말 희망인가, 미래 새로운 그 활력인가라는 점에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있다면 혼자 잘 사면 뭔 재미인데 언제까지 잘 살 수 있는데 예. 좀 함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내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소망하면서 만든 역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던 사람들이 귀산촌을 고민하는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산딸기를 먹으며 유독 환하게 웃던 이태훈 씨도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 없어. 모든 중형 남성들이 이제 다 갖는 건데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좀 지치더라고요. 좀 도시 생활이 지치고 장사를 하는데 이제 좀 서비스 업종에 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내가 없어져요. 나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
뭐가 준비된 걸까요? 해서 일단 보호라고 좀 놀아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겠습니다. 산촌에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참 많습니다. 돌담을 쌓는 일도 그 중에 하나죠. 큰 돌로 바닥을 다지고 중간 돌을 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들로 이용해서 예, 이 채움이 참 중요해요. 급하게 쌓을 게 아니라 옆에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돌도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일부러 큰 돌이 면이 안 맞으면 옆에 작은 돌로라도 맞춰주고. 돌도 사람도 꼭 맞는 자리를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그냥 내리 싸웠다 그러면 싸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들 있죠. 이런 게 초급함에서 나온. 예. 그래서 이 돌담이라고 한 거, 특히나 흙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하네. 어울리는 자리를 찾을 것, 틈이 생기면 채워줄 것, 무엇보다 천천히 관계를 만들 것. 돌담을 쌓으며 인생을 다시 배웁니다. 산촌에서 산다는 건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 마을 운영위원장으로 귀산촌 체험 스테이를 이끄는 윤영민 씨는 요즘 눈 뜨자마자 밭으로 나옵니다. 5시? 5시 조금 안 됐을까? 5시? 네.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네. 해만 뜨면 밝아지면 나와서 하다가 한 낮에는 일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날씨 앞에서는 속수무책. 올해 마늘 농사는 폭염이 심수를 부렸습니다. 농부가 그렇게 농사 잘 안 되고 이런 것에 집착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우리는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러면 다음에 뭘 또 심어서 놀지 키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낙관적으로 삽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심은 거에 비해서는 많이 주거든요. 새소리는 듣기 좋고 아침부터 꼭 연주하는 것 같잖아.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놀이를 하게 될까요? 천천히 자기 그 뭔가 리듬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저 일 못한 것 아니야 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평소에 별로 농사 일 안 해봤는데 벌써 잘해보면 농사꾼들이 좀 그러잖아요. 대신 농사는 정성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땅을 그래도 만져 들어가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그 콩을 주로 생산하는데 콩 중에서 오늘은 짝두콩 그리고 건강에 요새 그 약용으로도 쓰고 있는 짝두콩을 한번 심어보는 그런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마을이 기본 땅이 작두콩을 심기 전에 먼저 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산촌의 밭은 돌도 많고 일구기가 쉽지 않죠. 이제 땅의 비닐을 덮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일하는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프로 농사꾼들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휘어주는 요령이 없다는 게 아직 초보라는 증거겠죠. 아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힘들어갖고. 그늘이 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유 만만입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땀 흘리는 게 재밌어요. 저는 이게
약간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땀 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본격적으로 작두콩을 심어 봅니다. 그다음에 물 흐실 분은 저기를. 비닐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사포실에 한 게 아니라 톡 들면 이렇게 굳이. 그래서 요것도 물을 좀 많이 구멍 사이에 물을 부어 흙을 충분히 적십니다. 딱 들면 딱 빠지네. 어떻습니까? 콩 농사 지을 만한가요? 지금 여와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마트가 쉽고요. 예. 정신적으로는 그러면 저 농사가 더 쉬워요. 아. 마트는 서로 경쟁이지 않습니까? 예, 예. 피곤하죠, 서로. 아. 경쟁도 붙어야 되고, 또 술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예. 가까이서 싸움도 해요. 몸보다는 마음이 편한 일. 그게 바로 농사의 매력이죠. 허리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텃밭 24평짜리 응. 5만 잡두까지 다 심어서 먹는 거거든요. 아. 응. 거기서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유난히 무덥고 힘든 날이었지만 부지런히 힘을 모았더니 돌밭이 어느새 콩밭으로 변했습니다. 완전 벌써 적응이 다 되어버렸네. 이거 오늘 저 오전 일당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성껏 콩을 심으며 광호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다만 이제 이런 거보다는 조금 저 소득이 좀 높은 거, 투용 작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하죠. 지금 그런 거 찾고 그러신 과정이신 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1년 동안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좋은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거 임산물이 있잖아요. 예, 그 심어도 예. 그 토양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제 욕심은 예를 들어 더덕을 짓고 싶은데 거기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예. 실패하잖아요. 온수 대통 마을에서는 콩을 활용한 소득원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인 콩농원을 운영 중인 오봉록 씨.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의 특산품인 콩에 주목했습니다. 이 콩이 야물고 번쩍번쩍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콩을 판매하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 콩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고 우리 지역에 아무 특산품이 없을 때 콩을 한번 특산품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콩을 키우게 됐어요. 고향 어르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된장 맛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집으로 따갖고 미주 맨남선도 아주 그 전에 어른들이 건너면 게 해요. 아 유기농으로 약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매서 이렇게 함께 맛있죠. 전통 된장 만드는 것은 보고 가야겠죠. 이 전통 맛이라도 부산에 이거 있어요. 가마솥에 장작으로 뗀 게 최고의 맛을 낸다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사양 자체가 이렇게 만든다는 사양으로 소비자들 알려줬고요. 또 저희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귀산촌 선배에게 배워야 할 것은 농사나 소득원을 찾는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할머니들이 어디 갔다 오요? 이러니까는 바다가 서가지고 창문 내리고 내가 왜 할머니한테 어디 갔다 온까지 보고해야 돼요? 그 할머니 어디 갔다 오요? 이 말은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근데 내가 그 어디 갔다 온 거가 검은 세운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다친 마음 가지고 시골 오면은 시골 사람들도 불편해요. 자기도 불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3년 못 넘깁니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3년 못 넘기고 다시 나가요. 산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열린 마음이라는 사실. 이 귀한 조언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단순히 뭐 소득 금액을 올려갖고 뭐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서도 이게 아니라 뭐 소득이 적든 많든 간에 작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 네, 소득 위주가 아니고 소득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적겠으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은 느리게 흘러가는 산촌의 시간을 오랜만에 온전히 나를 위해 씁니다. 밤마다 배운 것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본다는 태훈 씨. 산을 사면 뭐뭐 심을까 사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뭐 어린애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고민 끝에서 인생 2막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요? 작은 산촌인 운수 대통마을을 이끄는 이들은 몇 년 전부터 들어온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마을 운영위원장인 윤영민 씨가 있습니다. 장마 덕에 제대로 응수. 뒤따라 산촌으로 들어온 오랜 친구 임병옥 씨의 도움도 있었죠. 꽃을 맛있게 익었다. 여기 꽃이 맛이 더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지. 자네 것보다 더 맛있을 것이네. 그래, 그러면 그럼 낮에 요 삼겹이나 사고 같이 먹을까? 그러지. 그것도 좋고. 뭐 옛말에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먼저 와 있어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모습이 좋고 그래서 이제 따라오게 됐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예, 저희 이제 동네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는데도 아주 그 저 서로에게 예, 도움된 측면도 많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잃었던 건강을 그 힘들다는 농사를 지으며 되찾았다는 병옥 씨. 지금은 이 마을의 궂은 일을 도맡고 있는 든든한 이장입니다.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장 담임제거든요. 이제 그 덕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집 짓고 들어온 지 5년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장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 뒤로도 맡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윤영민 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함께 산촌으로 들어와 준 아내가 아닐까요? 아, 또 그래도 우리 잔디 많이 퍼졌네. 깨끗하네. 도시의 직장인이 산촌에서 산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도 무척 잘 번성하고 많이. 생각보다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불편함들은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개인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나 편하게만 살겠다 하면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주변에 자기 생활을 같이 좀 공유하거나 또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더 그런 게 시골 생활이 좀 더 행복하고. 산촌에서 이웃 사촌은 옛말이 아닙니다. 산책 가자. 남편들이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오랜 친구 사이라는데요. 영민이 형 산책 갑시다. 시간 날 때마다 부부끼리 어울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일. 농부가 농부 앞으로 가야 되지. 이것이 바로 산촌살이의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요? 언니야, 봐봐. 무슨 재미난 일이 생겼나 본데요.
확실히 새끼야? 오, 저렇게 많이 났어? 6마리, 7마리야 진짜. 세상 우리가 제일 좋네. 삼복더위에. 그제 다리 밑이 최고지. 와, 좋겠다 복실이. 아, 우리 달래도 옮겨주고 싶다. 어미 개 복실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피서를 나왔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즐거워진 산책길. 다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 다 이 마을에 와서 알게 된 동생들이죠. 친구 동생. 저는 수포 한 번만 가도 몇 번 나갈까 말까. 지금은 자동으로 밖길을 나오고 싶어. 예. 그때 문 열고 나와 밖에.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문을 촥 열고 나왔는데 이 산과 꽃이 피어 있고. 꽃이 너무 예. 아, 행복하다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날은 이웃집 마루에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 집 고추 맛은 어떨까요? 도시에서 살 때는 이웃과 자연스레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산내면, 그쪽을 갔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쪽에서 살아보시려고? 예. 그다 어떻게 이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만족하세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직장 가기가 싫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먹거로 살아야 되니까 또 나가는 거죠. 수입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책 다닐 때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수수도 멧돼지가 먹나? 아이고, 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작년에 민준이 아빠가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었던가. 이들은 산촌이 가진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농산촌, 특히나 산촌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가능하거든요. 교육, 문화, 뭐 분야부터 시작해서 마을을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마을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사람은 또래와 어울리는 것만큼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나 요리 안 했어요. 오늘은 마침 마을에 정기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하룻밤 자고 왔잖아요. 자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오늘은 지금 원래 이 시간에 지금 우리 백중 축제 준비를 위한 실무 위원회 회의가 잡혔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 일에 소외되지 않도록 진행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은 이장의 일입니다. 왜 문화 시설을 좀 회관에도 갖췄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르신들이 낸 의견을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마을 운영에 반영하는 일은 모두 주민의 몫이죠. 매년 개최되는 마을 축제와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모두 이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젊은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 마을이 운수대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온마을에서 산 사람들도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울력도 안 오고 여러분 함께 회의도 안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이제 합동으로 살아요. 우리 마을로. 이제 좋더라. 다 이렇게 합의가 되고 뭔 일을 하자면 합의가 되고 그러니까 좋죠. 너는 니들 살자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러면 동네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다 어울려. 산촌 사람들이 모든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몇 년 전 단양의 공예 명인으로 선정된 송정기 씨. 이걸 아는 사람 별로 드물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 자리라는 뜻이신 거죠? 아니 이제 이 구도가 맞아 떨어진 구도를 보는 거죠. 30여 년 동안 불가마만 고집해 자기를 빚어온 도예갑니다. 산촌에서 자기는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입니다. 물물교환의 미덕이 아직 살아있는 곳이죠. 틀려.
선생님도 가끔씩 다 막걸리로 바꿔서 드시고 그래요. 먼저 지친 들어오면 이제 도자기 주면 다음에 알아서 이제 바꿔줘. 다음에 다 바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재미는 소설이에요. 그렇죠. 왜 장갑을 끼세요? 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장작. 장작 옮기기. 그래야 술잔 하나 얻어가고. 탐나는 일당이 있으니 부지런히 손을 보태야죠. 이것이 수분을 주기를 해요. 가마터 장작으로 쓰는 편백나무. 껍질을 벗겨내야 도자기를 구울 때 재가 날리지 않습니다. 밑으로 갖고 가시면 돼. 이런 식으로 빼면 돼요. 간단하게 시범을 보인 후 송정기 씨는 바삐 나갑니다. 작물을 돌보기 위해서죠. 농사가 전공은 아니라지만 텃밭이 제법 풍성합니다. 이게 농사라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게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고 내 장난감이 장난감. 뭐뭐 키우시는데 저기 고추도 심었고요. 그리고 작두꾼 올해 처음으로 지인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심어놨어요. 이게 이 자연은 거짓말 못해요. 그 시골에서 그 부지런 사람도 빵 하나 더 주지 게으른 사람도 빵 안 줘요 절대. 그냥 얻는 건 없어 세상은. 한편 작업장에는 오랜만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1년 동안 저 기회가 있잖아요. 계속 이제 교육만 다니는 거야. 어촌에 가서 1년 살아보고 산촌에 가서 1년 살아보고 농촌에 가서 1년 살아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수봉은 앞이라 그러죠. 뭔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구수가 좀 적은 데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해지고 내가 좀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너무 커지면 내가 뭐 해도 안 해도 뭐 아무도 모르니까. 배워야죠 뭐 몇 년. 그 동네 분들 하는 거 따라하고. 일만 할 거예요. 동네에 부지런한 일꾼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걸까요? 집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담금주가 한가득인 이곳은 약초 재배꾼 김문술 씨가 사는 곳입니다. 동초왔죠. 이거 지금 50도로 담아놨는데 안주가 없어서 못 먹고 있고. 여기 이제 산삼. 아 그게 산삼이고. 술로 담그면 잎이 하얗게 변한다는 산삼부터 봉삼. 갱년기 건강에 좋다는 백화수호까지. 약주가 이렇게 많은데 맛보지 않으면 조금 서운할 것도 같은데요. 진짜 이것도 좋은 것이. 술 대신 건강에 좋은 효소를 권하는군요. 100가지 약초 저거 백약초. 아우 맛있긴 되게 맛있네. 자 이제 약주의 재료가 된 작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머리를 좀 써서 하면은 특용 작물에 관심이 많은 광호 씨가 밭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콩을 이렇게 심으니까 이게 무슨 밭이에요? 이거 이 초석잠입니다. 초석잠 이 내열간에 아주 좋던 초석잠.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애들 머리에 좋고 재배가 쉽고 부가가치가 높은 초석잠은 초보 농사꾼들이 탐을 내는 작물입니다. 수확하기 전에 한 번만 비면 돼요. 지금 저도 지금 저 의정부에서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심었어요. 지금 이거 비교해 보니까 제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재배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농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풀 한 나게 하는 게 관건이야. 풀이 이렇게 중간에 나버리잖아요. 뻗으면 이렇게 죽어요. 현장 학습을 통해 얼마나 배우고 있을까요? 이게 풀 안 자라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비닐폭을 넓게 써가지고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90이나 120이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풀 자랄 공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렇구나.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사부의 마음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 백소 농장. 한눈에 봐도 잘 가꾼 태가 나는 백화수원 농장. 이런 게 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 이렇게 뽑아주면 이게 씨앗이 이제 피면은 엄청 떨어지거든.
이렇게 미리 다니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요즘은 잡초가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만에 캐는 거죠? 보통 3년에 캡니다. 2년부터 3년. 캐는데 네. 2년 때는 수확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1년 더 키운 것이 더 어렵지만은 1년 저는 더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별로 네. 없다고 하죠? 굽기가 틀려요. 세상엔 씨만 뿌리고 잡초만 뽑으면 농사가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꼬꾸리 저 잡아당겨봤어요. 100m. 아 대형님 아무것도 아니구만이라 그래서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고 쉽기 쉽구만이라 나는 그 시행착오를 맨일 겪어서 이제 이 노하우가 생겨갖고 이걸 재미는 법까지 다 내가 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농사를 몰랐기 때문에 힘든지 말했지만 힘든지 모르고 했지 정말 재밌었어요. 그 막 키우는 재미가 엄청 재밌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하게 되지만은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 즐거움은 이제 막 산촌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광호 씨의 몫이 되겠죠. 귀산촌의 낭만은 누려본 사람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상대에게 아부할 필요 없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렇죠. 물론 김문술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밭을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이던 사업이 흔들리면서 귀산촌을 선택했을 때 당시 따뜻하게 맞아준 것이 바로 동네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일이라면 지금도 열일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이 어머니들이랑 같이 일하시게 됐어요? 나 올 때부터 우리 멘토라니까. 멘토? 예. 아. 우리 농사를 나를 가르쳐준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이 농사에 대해서 가르쳐드릴게요. 농사에 같이. 대해서? 예, 이러고 이렇고 이렇고 해라, 어쩌라, 자 하면 된다. 여기서 오다가 시골도 만만도 보세요. 무조건 모르지요. 이렇게 우리 아는 데까지는 한때 하고 또 모르면 서로 물어보고 이제 잘하시오. 잘하시오. 예, 이제는 잘하시오. 간밤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온 동네가 촉촉하게 젖어있는 가운데 밤새 날씨 때문에 뒤척이니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걱정했거든요. 아 산에 비가 오면 산에 미끄러운데 못 갈래나. 그러니까 아니, 복이 많으신 분들 같아. 하늘에서 저녁에만 비가 내리고 활동에 지장을 없게 날씨가 다 맞춰져 좋은데. 수양산 기슭을 따라 떠나는 약초 산행. 오늘 김문술 씨는 약초꾼에게 유용한 실전 기술을 전수해줄 생각입니다. 좀 더 올라가 키워보지. 아하,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요거요. 이거 이나무 요거예요. 좀 너 껏바짝하지 말고. 뿌리를 다치지 않게 캐내는 것이 바로 기술이죠. 백선피라고 합니다. 학명으로는 백선피.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곡괭이 질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갖고 안 되었는데요. 아 참. 결국 사부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옆으로 걷어내라 그러셔가지고. 네, 잔뿌리가 엄청 있어요. 드디어 봉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신봤다. 봉심이다. 봉심. 지나가다 말 본 것 같은데. 아니, 저거 둥글레 같은 거. 이게 좋은 건가? 우리가 다 다니면서 아직은 약초를 보는 눈이 없으니 감흥도 덜할 수밖에요. 아주 좋지. 산에서는 내가 아는 만큼 작물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하고 약간 음지 식물이에요. 삼은 이렇게 동북향을 보고 이거 지금 북향이거든요. 약간이 더 덜어도 괜찮은데 큰 산을 빌리더라도 어디는 삼을 심고 어디는 다른 쉽게 말하면 약초나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기본 상식을 갖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니 약초꾼의 눈에는 온 산이 다 보물 바치죠. 새 뿌리가 있구만.
여기 이것도 비고. 뭔가 있다고 하니 일단은 땅을 파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이고 이번엔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봅니다. 이제 잘라줘 봅니다. 너무 세게. 아니 위에서부터 살살살 해갖고 그러시기한데. 뿌리를 살살 흔들어 흙을 털어내야 완전한 수확입니다. 아니 이게 봉삼. 진한 흙내와 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 이걸 하려고 산에 그렇게 가고 싶었나 봅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 좋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힐링되는 거. 자기가 또 좋아하고 하는 좋아하는 거 하니까 예.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더덕하고 도라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구사리 도라지 더덕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 썩어요. 절대 안 돼. 여기 상품화해서 시장에 바로 낼 거든 2년 만에 캐고. 토질이 이 흙이 좋아야지. 잔돌이 많잖아요. 잔뿌리가 엄청 생겨요. 상품가치가 없어요. 뻗기 어려우니까. 약도라지를 만들고 4년째도 괜찮았어. 5년째 키워보니까. 산에서 키우고 싶은 작물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의미겠죠. 이놈 한번 키워보세요. 이놈 좀 크다. 아이고. 사부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 더덕을 좋아해요. 더덕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예. 좋아하는 일을 할 땐 더없이 진지해지고 정성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뭐 태훈 씨 오롯한 더덕 한 뿌리를 건져 올립니다. 아 그것도 이제 그 백숙에 들어가면 맛있겠다. 야 여기 더덕 좋다. 웬만한 약초는 눈에 다 익혀놓았다는 광호 씨. 거기 보면은. 더덕이라고 해. 에 얘도 조그맣다. 산 사람들은 이거 뭐 가져가기 뭐하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야지. 에이, 그래. 계속 입으로 들어가. 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겠군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까치다 있어, 까치다. 한문동에는요? 까치 만져보세요. 조금 생소한 약초를 발견했는데요. 웬일인지 뿌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땐 더 깊이 땅을 파 잘린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산 후 함께 먹을 백숙의 국물 맛이 기대가 되네요. 오늘 이들이 산에서 캐낸 것은 단순한 약초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산촌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짧은 일정 중에 이렇게 산행을 같이 하면서 이 많은 약초를 갖다가 직접 목격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제가 캐서 이거 봄날. 온갖 약초를 진하게 우려낸 국물 맛. 좋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맛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이 벅찬 감정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맛있다. 일단 맛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캔 걸 갖고 이렇게 먹으니까 감칠맛이 나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도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생활하시면서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은 되게 편하죠. 일하는 게 뭐 즐거워요. 부담보다는? 뭐, 그렇죠. 뭐 이거를
체험해보고 막 그러는 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6박 7일 귀산촌 체험 스테이를 성실히 끝낸 이들은 이수증을 받습니다. 6명 귀산촌 체험 스테이 산촌 정착반이고요. 과정 시간이 산촌 살아보기 56시간. 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이 이수증은 훗날 귀산촌 정착 지원을 받을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김광호님. 이건 호두나무. 이거는 참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이제 모든 자격 조건을 가졌잖아요, 그죠? 아, 예. 56시간. 예? 그렇죠. 56시간. 40시간이 기본인데 그걸 예. 오버했죠. 예. 근데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또 만납시다. 네, 그러시다. 될 수 있게끔. 그 많은 일들이 참 재밌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6박 7일 동안 광호 씨 일기장엔 어떤 희망이 담겼을까요? 농촌에 해답이 있다고 그러죠.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에서 살면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자그마치 40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서 살게 되면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대우도 받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청년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진짜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기존의 가치 경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오시되 여기서는 한번 그간에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이런 세상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함께 어우러 살고 싶다고 하는 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또 주민들과 호흡을 하면 여러 길들이 절로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쉼 없이 달려온 우리 시대 가장들의 여정은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청정한 자연이 있고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숲과 산촌. 그 기회의 공간에서 이들의 인생 2막이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